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요? 네. 와.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9월에 이혼 신고를 하고 이제 12월에 최종으로 이혼 확정이 되면서 아이들이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고 이제 지금 현재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했던 게 면접 교섭은 수시로 수시로 이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는 영원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거 다 영원. 친권은 법원에서 좀 반반 원래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러면 좀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그것도 이제 아빠 쪽으로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가 다시 지금 양육권이랑 가지고 오기 위해서 친권 같은 경우는 공동친권을 왜 안 하냐 하면 사실 아이들한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양육자한테 친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네, 여권 낼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뭐 유리하거나 어떤 권리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권하고 양육권을 보통 세트를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친권을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육권은? 제가 이혼을 했을 때 사실은 이혼하기 한 1년 전쯤에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고 그러고 다시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 살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기력이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버겁고 뭐 소송을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합의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그거에 대한 정말 맞는 법적인 문제로도 좀 따져봐서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자주 보고 있어요? 지금 2, 3주에 한 번씩 그 주말 금, 토, 일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데려와서 엄마 좋아하고 네 그래도 잘 지내고 뭐 지내다가 집에 갈 때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23년도 말에 이혼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확정이 된 건 12월 초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유로 본인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는 3년 내에도 사실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년 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 셋을 출산했고 5년 정도 사는 사람이 이게 짧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반반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합의를 했던 건지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그냥 소송 말고 합의운 하자 해서 그냥 알았다 그럼 본인은 아이도 친권 양육권도 다 주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안 받고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